여러분은 지금 통통튀는 MC 정진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자체 제작 영상물을 통해서 즐거워지는 시간, 동서동락 시간입니다. 오늘 동서동락은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자취요리 제2탄인데요. 외로운 솔로들의 자취생 표안주를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요리인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요리할까요? 고백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요리한 남자, 자취한 남자, 김동민이지 말입니다. 단결! 네, 요새 대세이신 성종희씨 한번 따라해봤는데, 너랑 비슷하지 않나요? 잘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의 요리는 제 친구의 사연으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친구, 솔로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눈앞에 커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외로운 솔로들을 위한 자취생표, 안지요리! 바로 오징어 카레순대! 자, 따뜻한 봄날 수리를 거푸거나 색다른 자취요리를 찾으시는 분들 팔로우 미! 네, 저는 오징어 순대의 메인 재료인 오징어를 사기 위해 전통시장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민의 팁 하나, 제가 전통시장을 나온 이유는 대형마트보다 싱싱한 재료가 더 많이 있고 또한 인심이 가득하셔가지고 도움을 진짜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할머니, 오징어 얼마예요? 네, 그거에 맞게 손질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징어 순대를 만들러 가시죠! 네, 두 번째 요리인 오징어 카레 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야채는 잘게 썰어서 잘게 손질을 할 거거든요. 순대 속에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인 두부를 손질할 건데요. 두부에는 물기가 없게 주방에 있는 키친타올을 활용해서 쫙 짜주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굳게 신 후에 남은 재료들과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국민이의 팁 세 번째, 마법의 가루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카레가루입니다. 속재료가 준비되고 나면은 오징어 몸통을 손질할 건데요. 오징어 몸통에 이렇게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밀가루를 넣는 이유가, 밀가루 안 넣고 그냥 속재료를 넣게 되면 얘네가 나중에 칼로 썰 때 다 속이 다 분리되거든요. 자, 이제 대망의 속재료 넣기가 나왔습니다. 오징어 몸통에 약 70%만 채워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오징어가 삶으면서 수축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터져버리거든요. 얘를 이제 오징어 몸통에 꽂아주시면 돼요. 2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가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리 시식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그 전에 앞서 제 음식의 고정 식단이 되어줄 혜인 씨와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민주 씨를 모셨습니다. 네, 민주 씨, 저는 어제 네. 대저 생태공원 가서 유채꽃 보고 왔는데 네. 갈 사람 있어요? 지금 나 이렇게 해놨어. 아, 미안해요. 내가 이거 민주 씨 지금 요리 준비해 줬잖아요. 맞죠? 네. 맞죠? 그럼 자, 이제 요리를 한번 먹어 볼까요? 벌써 싹 비었어요. 오징어 두 마리. 자, 오늘 요리는 어떠셨나요? 안주뿐만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한 오징어 카레 순대,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요리하는 남자, 자취하는 남자 김동민이었지 말입니다. 연결!
아이고 동민 씨, 저 태양의 후예 보는 줄 알았지 뭡니까? 다음에는요 치즈 한번 올려서 먹어보면은 정말 여심 저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이 오징어 카레 순대 이 시대 자취생들에게 메뉴 고민을 덜어줄 아주 좋은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꼭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매주 색다른 아이템으로 재미와 정보를 주는 동서 동락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